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송일임 캐스터입니다. 현재 경주 지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경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는데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겠는데요. 불쾌지수는 정오에 가장 높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습니다.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르면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잘 체감할 수 없는데요. 약한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9도, 영덕과 포항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9도, 독도 28도입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해 전 해상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요.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활주로 재포장공사로 장기간 운영을 못한 포항공항의 탑승률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KTX 운행에도 항공을 이용하는 고정 고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김포로 올라가는 티켓을 일찌감치 구입한 이용객들이 의자에 앉아 비행 시간을 기다립니다. 김포발 비행기에서 내린 이용객들이 줄지어 출구로 나오며 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KTX 보다가 요금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인해 장기간 운영을 못한 포항공항 이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하루 두 번 김포 노선을 오가는 포항공항의 탑승률이 재개항 초기인 지난 5월 38.7%에서 6월 44.9%, 7월 44.1%로 점점 회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포항공항과 여건이 비슷한 사천공항의 탑승률보다 4.6%포인트가 높고 지난 2014년 7월 문을 닫기 전 탑승률인 45%에 육박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예측은 한 40%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진짜 한 세 달을 운영을 해보니까 한 2만 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항공 고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이용객들의 운항 시간 변경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포항에서 김포로 가는 오전 항공편은 10시 5분. 서울 대형 병원이나 개인 업무 일정을 잡으려면 김포에 도착해 빠른 수속을 밟는다 해도 점심시간 이후로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에서 포항으로 오는 오후 5시 항공편은 KTX 서울발 열차와 시간이 비슷해 오히려 KTX가 없는 오후 6시대 운영이 이용객 급수에 더 나아 보입니다. 포항시는 고정 수요 외에 시티투어와 내연산 등반, 관광 상품 등 서울 여행사들과 협력해 탑승률을 더 높일 방안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6월달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로 전환됐고 여신은 증가폭이 소폭 둔화됐습니다.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증가폭이 늘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소폭이 확대돼 전체적으로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여신의 경우 기업 대출의 감소폭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지난달 울릉도 수의사가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며 수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으로 동물윤리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이 수의사를 공수의와 도축검사관으로 여전히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변한 집도 없이 야산을 떠돌던 야윈 유기견들이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시끄럽게 짖지 못하도록 성대 제거 수술을 했고 엉덩이와 다리털이 깎인 채 슬개골 탈구 교정술과 항문낭 제거 등 외과 수술도 받았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수술 연습을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동물병원장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픈 개를 방치할 수 없어 수술해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나 수술 실적 등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은 A씨의 공수의 자격을 유지한 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6년 소 브루셀라병 4차 체혈 검사를 맡겼습니다. 사실 좀 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네. 좀 오실 분들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게 만약에 수의사가 다른 분이 또 계신다 하면은 금방 조치를 하든지 가능한데.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도 울릉도 유일의 도축장에서 가축 질병 등을 검사하는 도축 검사관직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죄인이라고 판정이 안 내리다 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게 수의학과 출신이 많은 축산 분야 공무원들이 수의학과 출신의 수의사를 감싼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산물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산물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1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0만 달러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5억 9,100만 달러로 2,300만 달러 늘어나 무역 수지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4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은 어류와 해조류, 조개류 등이 늘어났고 수입은 어류와 연체동물, 갑각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가 적정 판정을 해 이전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국방부 주관으로 비공개 진행된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건의서가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0점 만점에 900점 초반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터를 개발해 사업에 쓰일 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600점으로 배정돼 가장 비중이 높았던 현 공항터 활용 방안이 평가위원들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구시는 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마무리되면 현 공항터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과 미래산업, 친환경 주거단지 등 이른바 대구 휴노믹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LH 정도는 돼야지 사업 시행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LH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LH뿐만 아니라 또 가시 컨소시엄에서 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 지자체의 주민투표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평가위원들은 대구시에 정전부지 개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재원 조달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하수관로 설치율이 낮아 악취 발생과 청정 섬의 환경이 오염되던 울릉도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대폭 보강됩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남양의 하수처리장을 만든 데 이어 올해부터는 서면 태화와 북면 천부에 74억 원과 108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과 관로 6.4km를 2019년까지 설치하고 현포와 도동, 저동, 사동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집집마다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비용이 절감되고 재래식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 출연 및 산하 기관들의 예산 집행이 엉터리인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수천만 원의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했고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규정에도 없는 식사비를 수백만 원씩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 연구원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급 대상도 아닌 원장에게 연구 지원 수당 명목으로 2,030만 원을 편법 지급했습니다. 또 분기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발간 예산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고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2만 원 안팎의 식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연구원 환경 개선 건의를 정책 제안으로 간주해 수당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개 채용 절차도 없이 정원까지 늘려가면서 특정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새마을 세계화재단도 지난해 대표이사 관사 매입 후에 수백만 원의 난방비를 편법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외 출장 직원들에게 50만 원씩을 출국 준비금이라며 지급하고 지난해 2월부터 해외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식비 4천여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무단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두 기관에 대해 해당자를 문책하도록 하고 편법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김천 씨가 지난 3년간 승진 인사를 하면서 6급 결혼이 없는데도 7급 21명을 6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시군의 편법 승진 인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충북 청주에 있는 리튬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사를 방문해 투자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GEM사와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해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중으로 에코프로사와 입주 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중기 당선자에 대한 인준이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과 관련해 오중기 당선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경북 선관위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중기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간부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당 간부의 고발로 경북 선관위로부터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칩스칩스팀이 최근 대전에서 열린 제5회 로봇융합페스티벌 경진대회 휴로컴피티션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동대가 우승한 휴로컴피티션 종목은 로봇이 카메라 센서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종목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로봇융합페스티벌은 전 세계 10개국에서 2,200여 팀이 참가했으며 3만여 명이 관람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로봇 행사입니다. 포항 최진철 감독이 그동안 사용했던 3백 대신 4백 전술을 도입한 뒤 포항의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포항은 어제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지만 선수들이 최 감독의 새로운 전술을 잘 소화하고 새 용병들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또 골키퍼 김진영은 지난 전북전에 이어 어제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선방쇼를 펼치며 신화용과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방지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수학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고라니와 까치 등 수렵 기피 동물 포획 포상금을 올해부터는 도비도 함께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목채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권역별 순화 수렵장을 당초 김천, 구미, 상주 등 6개 시군에서 영주와 영양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도내 야생동물 서식 밀도는 100헥타르당 지난 2012년 한 마리에서 지난해 4.1마리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작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며 이달 말까지 자진가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대기 수질오염 배출시설, 폐기물시설 등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법정시설 운영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 가입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경북의 가입 대상 사업장은 800여 곳으로 이달 말까지 환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주 지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경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는데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겠는데요. 불쾌지수는 정오에 가장 높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습니다.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르면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잘 체감할 수 없는데요. 약한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9도, 영덕과 포항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9도, 독도 28도입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해 전 해상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요.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